감독의 선율이 물결 치는 시간 특성 라이브 라이브 자 독보적인 음색과 가창력의 대한민국 대표 남성 보컬리스트 두 분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자 뮤지컬 한라한 카운티의 다니엘 이용기 씨 그리고 잠깐 시간 대가로 돌아온 사랑의 큐피드 이무진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홍기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라한 카운티 다니엘로 돌아온 이용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진 씨. 네 안녕하세요 가수 이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무진 씨가 5월 4일 컬투쇼에 어린이날 특집 때 와주셔갖고 아. 수많은 어린이들과 함께 애차 같이 했어요? 애차 했어요? 아, 두 말하면 잔소리 무대 위에 한 거의 한 30명의 어린이분들께서 올라오셔가지고 와. 장난 아니었습니다. 와. 아, 신호등을 부르는데 야 거의 뭐 예. 장난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야. 학교 교과 부르듯이 그러니까 어땠어요 그때? 아 그게 일단 그날은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또 이 DJ 선배님께서 뭐 인별그램에 올려주셨더라고요. 어 올렸어요 올렸어요. 그 영상을 모니터했는데 제가 혼이 쫙 빠져있더라고요.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막. 네 저는 기가 센 편이 아닌데 어린이분들은 기가 만땅이니까 어 그렇지 그렇지. 와, 어려웠습니다. 아 그랬구나. 만땅하지 아이들. 예. 네, 오늘은 제대로 이제 홍보를 해드려 오셨고요. 자 우리 홍기 씨가 지금 뭐 네. 오랜만에 이제 스페셜 DJ 말고 게스트로는 진짜 오랜만이에요. 어, 네 4년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게스트 그 요 자리에 앉아 옆에 계시다가, 있었어. 요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최근에 마지막에 나온 게 작년 9월 어, 9월에 스페셜 DJ는 이제 몇 번씩 나와주셨는데 얼마 안 됐네 그래도 게스트로는 예. 꽤 오랜만이에요. 와 저희 뮤지컬 한란 카운티 어떤 네. 작품입니까? 요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 한란 카운티는요 어 그 창작 뮤지컬이고요. 그리고 효연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거의 한 3년 4년째 아, 4년째구나. 네, 부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참가하는 거고요. 그 약간 어 자유와 그리고 이 삶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의 그 희망 그리고 뭔가 정의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어 뮤지컬인데 사실 이걸 한 단어로 정의하기가 좀 어, 많은 내용들이 좀 담겨 있어서. 어, 근데 네. 역사네요. 역사의 한 실화입니다. 실화를 다룬 네. 1970년대 미국 한란 카운티 탄광촌 맞습니다. 광산 회사의 횡포에 맞서는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찾은 사람 네. 그 안에 있는 뭔가의 또 다른 정의와 자유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광부들의 저는, 이야기. 저는 광부가 아닙니다. 어, 그럼 당신 뭐예요? 어, 저는 이방인이자 메신저 역할을 메신저. 하는, 네, 제가 흑인 저를 항상 챙겨 주었던 그 라일리라고 라일리의 네, 말을 못 하는 어, 흑인 노예가 있는데 그분과 이제 도망치면서 이 마을에 우연치 않게 가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서 이 라일리 아저씨가 워낙 좋은 순수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얻는 의지를 제가 이어받아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 메신저처럼 전달하고 그걸 또 거기 안에 있는 무리 중에 왕 이 존이라는 사람이 또 같이 존이 예, 존 아 존이요? 아 네, 존이라는 존. 사람이 예. 네. 존리는 좋다 예. 그 의지를 받아서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전에도 한번 어, 공부를 하러 홍기 씨가 같이 와주셨었어요. 네. 예, 그때도 와주셨고 이게 대한민국 창작 뮤지컬입니다. 미국 얘기지만. 맞습니다. 어, 아 그래요? 네, 대한민국 네네. 창작이에요? 네네네. 미국에서는 창작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힘든가? 우리나라가 대신 좀 만들어. 여태까지 내용도 그걸 무조건 아 이거 미국에서 원작이 있구나. 아, 아니 그냥. 네, 오. 한국에서 창작으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오. 네. 오. 진짜 좋아요. 우리 그 여기에는 그 자유에 대해서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그 의미를 찾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래서 참 이번에 그 기자회견할 때도 많은 기자분들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연출님한테. 그럼 자유가 뭐냐? 뭐냐? 근데 이거는 그거에 대한 질문은 결국엔 결말에 보시는 분들에게 맡기는 그런 듯한 내용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유를 느끼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나와. 본인이 느끼는 것마다 이제 그게 자유의 정한 정이다. 네. 홍기 씨가 생각하는 자유는 뭐? 왜냐하면 오늘 네. 14살이라는 중학생이 있는데 네. 나중에 꿈이 네.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서울은 벌써 싫다라고 예, 얘기하고 예, 예. 아, 제가 생각하는 자유는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뭘 하든 내가 행복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거가 자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일이 분명히 있어야 돼.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을 네. 느끼는 거 그게. 그죠? 무작정 논다고 자유가 아니라. 아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예, 그 너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자유를 찾게 되고 우리 저 친구를 너무 저기 하면 안 되는 게 고민이 그래도 꽤 있는 친구예요. 서울의 나쁜 점으로 물가부터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아~ 단순히 놀고 싶어 이런 친구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예. 예. 자기만의 작은 한랑 카운트가 그, 있는 친구 예, 충주에서 살다가 지금 올라온 지 한 3년 4년 됐는데 예. 예. 저 서울의 단점들을 벌써 느꼈고 자유를 찾고 있어요. 무진 씨도 사실은 뭐 그렇게 막 나이가 많이 성공하고 가수를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어린 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어리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한 겁니다. 그죠? 예. 뭐 감사합니다. 아, 당신이 보기에 자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친구가. 어린이가 몇십 명 같이 부르는데 성공한 거지. 그죠. 제가 생각하는 자유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가 좀 자유의 사전적 정의인데 이게 이미 인간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구축해 놓은 인프라 속에서 지킬 걸 지키면서 그렇지. 예, 그 중에 이제 내가 원하는 걸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게 자유가 아닐까. 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기에는 가로막는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지. 어떻게든 해볼라 했는데. 아, 뭐, 날 가로막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세상 자유로운 사람이잖아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용기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막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하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진짜 너무 힘들어. 항상 불평불만이야. 책임져야 하는 범주 안에서 그 안에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아 그런 게 자유죠. 자 한랑 카운티에 또 어떤 분들이 출연합니까? 홍기수 말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존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좀 더 영향력을 가지면서 더 힘찬 외침을 하는데 거기에 네. 류정한 류정한 안재욱 선배님 아이고 안재욱 씨 이건명 선배님 그리고 임태경 선배님 이야 정말 뭐야? 라인업이 장난 아니네. 악역에는 배우 강성진 배우 강성진 씨 선배님도 나오고 네. 그리고 FTR랜드 이재진 씨도 나옵니다. 같이? 네 근데 저랑 다른 역입니다. 다른 역할로? 네. 신기해요. 그럼 같이 하겠네요. 에, 근데 다행히 서로 대사 한 번 하는 게 딱 한 씬밖에 없어요. 아 붙는 게? 네. 보는 재미 있겠네. 네, 그거 보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인가요? 멤버가 나와서? 네. 같이 같은 자리에서 같이 하는 게 처음이에요. 신기하겠다, 신기하겠다. 네. 재밌게 너무 웃겨요. 처음 공하는데 뭉클하더라고요. 오,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드럼 치는 친구가 이 한랑 카운티 못 보러 갈 것 같다고. 자기 혼자 무대에 두 명은 있는데 한 명은 없다고. 괜히 울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아, 민한 씨가 민한이도 캐스팅 해지 그랬어. 아예 그냥. 제가 애 보느라고 힘들어요. 아하. 아, 그건 인정이죠, 어쩔 수 없죠. 이수정 씨 문자를 하나 읽어주실래? 아, 홍대 한일을 마주한 이후로 한랑 카운티 지난 시즌부터 14번째 본 관객이에요. 노래 넘버들도 너무 좋고요. 눈물 연기도 너무 잘하세요. 다들 꼭 한 번씩 보고 오세요. 광고 아닙니다. 이거 내 돈 내산이에요. 보내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14번씩. 매니아들이 먼저 많이 생겼네요. 이 작품에 네. 대해서. 네. 자 한랑 카운티 넘버를 지금부터 라이브로 한 곡을 들어볼 건데.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뮤지컬 넘버니까 이제 어떤 노래인지를 어떤 네. 상황에서 나오는 넘버인지 저 네. 마이크를 들고 설명을 해주신다면 라이브 들을게요. 이게 사실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라일리라는 라일리. 저를 항상 지켜줬던 그분이 갑자기 오해로 인해서 살인범처럼 돼버려요. 그거를 겪으면서 저의 이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는데라고 막 이제 외치면서 울면서 하는 솔로곡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밝은 분위기 속에서 웃으면서 하긴 처음이라 네, 집중해 보겠습니다. 예. 박수로 정해드리겠습니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평생을 매맞으면서 나 때문에 끔찍한 인생을 살아 그때랑 뭐가 달라 아무것도
또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 20년 전 그날처럼 그땐 아무것도 몰랐어. 너무 어렸었던 나. 갑작스레 생긴 변화에 모든 게 불안했어. 그런 나를 지켜줬어. 모든 걸 잃었던 날 위해 아프단 말도 힘들단 말도 할 수가 없는 아저씨는 그런 존재 항상 내 옆에서 웃음 지으며 괜찮다고 말하네. 아빠 없는 빈자리를 채워주었어. 엄마 없는 나를 꼭 안아주었어. 언제나 그런 당신이 이렇게 되었네. 나를 위해 웃고 나를 위해 살고 나 때문에 나 때문에 평생을 매맞으면서 나 때문에 끔찍한 인생을 살아 그때랑 뭐가 달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 20년 전 그날처럼 아...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 네? 집에 불을 내서 불을 내고 도망가... 아니, 그러니까... 불을 내고 그 아저씨가 그 대신에 노예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가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아 그래 그런 계기로 인해서 그렇게 됐어요. 네. 나 때문에 그렇게 살아. 그 나 때문이구나.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극이랑 이렇게 보면 이 노래 들으면 막 되게 막 엄청 울어요. 그리고 그 원래 사실 이걸 좀 압축시켜 놓은 건데 중간에 드라마가 더 있고 20년 전으로도 갑자기 돌아가고 막 그래요. 네네 그때 상황을 더 설명해 드리려고 가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꼭 역시. 놀러와 주세요. 네. 그래서 직접 또 보면 또 다르니까. 자 문자 하나씩 우리 무진 씨도 네. 예 읽어주세요. 문자 아 저부터요. 네 이현준님께서 헐 노래 한 곡으로 뮤지컬 한번 다운본 느낌. 와 역시 이홍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니야 한 곡으로는 부족합니다. 아, 정말 가서 보셔야지 무슨 한 곡. 아 그럼요 그럼. 이게 빙산의 일각인 거잖아요. 그럼. 와 맞아요. 와 진짜 잘하네요. 아 고마워요. 네. 오 그럼요. 네. 와. 남자 같이 한 곡 듣고 이현주 씨 그러면 안 되시죠. 가서 보셔야죠. 워낙 봐야겠네요 이래야죠. 워낙 해서 한 곡 도와주니까. 네. 문자 좀 읽어주세요. 5183님께서 이용기 씨 라이브 잘하는 건 알았지만 마이크 뚫고 나오는 성량 아우 미쳤대요. 감사합니다. 정말 스피커 살짝 괴로워하더라고요. 김정은님 이용기 씨 노래는 언제 들어도 감동입니다. 그런데 다리 털은 제모하셨나요? 급 생각났어요. 갑자기 왜? 갑자기 제모를 왜 항상 저만 나오면 종기와 제모와 막 이런 이런 것만 물어보시는 거죠? 종기 다 났죠? 아 종기는 다 났고요. 예, 예, 됐어요. 다리털 같은 경우 요즘엔 좋은 기계들이 많아서 수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수치면서 살고. 네. 수치도 났요. 네. 수치면서 산다. 우리 생은 서로 수치면서 사는 게 인생이죠.
자, 배민철 씨, 홍기 씨는 목소리에 힘이 느껴집니다. 멋져요, 노른자 씨. 다음은 흰자 이무진 씨요. 아, 노른자 흰자래.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노른자 흰자, 컬투저는 도른자. 아, 컬투저 도른자. 아, 옷이 둘이 그 달걀 말이 같이 생겼다고 문자가 엄청 많이 왔대요. 아, 감사합니다. 느낌 있네요. 어, 무진님 요즘 신곡 잠깐 시간 될까 반응이 오고 있는데 어떠신지 박명훈 씨께서도 많이 좀 물어주셨고요. 아. 어때요? 전에 그 한번 잠깐 맛보기로 저희한테 들려주셨잖아요. 맞아요. 5월 4일에 컬투쇼에서 제가 살짝 좀 불러드렸었는데 어, 다행히도 이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하. 힘 얻어서 열심히 부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곡인지 다시 한번 제대로 홍보하시죠. 아, 네. 그때는 아이들 때문에 정신이 좀 없었고 우리가. 예,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어, 곡의 화자는 좋아하는 이성에게 마음을 전달하기엔 굉장히 쑥맥인 성격의 남성입니다. 저는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좋아하는 이성이 생겨버려가지고 그 사람과의 첫 만남부터 고백을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을 노래 안에 좀 기승전결 잘 살려서 담아봤고요. 좋아요, 노래. 네, 가끔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사랑에 빠진 나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스타일인데 본인은? 글쎄요, 근데 저도 막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임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 보시기보다 많이 어려서 연애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를 가지고 저의 평균치를 계산하기엔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딱 나타났어. 딱, 어. 아, 어, 예. 이 사람이다 싶은 어,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 첫눈에 반해버렸어. 어, 어. 반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뭐 저도 꽤 찌질하게 매달릴 것 같긴 한데 어떡하지? 어. 홍기 씨는 직진하는 스타일이야? 저는 무조건. 전 무조건 네, 뭐 상남자는 아니고요. 직진하는 스타일이라. 저도 좀 이렇게 좀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예. 어떤 스타일이죠? 이게 지금까지 말 못 하고 있다면서요. 약간 아직도 홍기 씨 같은 분은 직접적으로 해도 되고 다 됩니다. 다 돼요. 네. 저는 아까 우리 뭐죠? 박창규 씨였나요? 그분이랑 같은 케이스입니다. 애둘러서 저분 손 한 번 들어줘도 안 해주잖아요.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요. 우리 에이. 무진님 라이브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아,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잠깐 시간 될까? 아, 이제 약간 수줍은 그런 남자의 마음입니다. 사랑에 대한. 저, 제 감정이입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아, 좋습니다. 제 수줍어요. 자, 봄 캐럴을 노리는 무진 씨의 신곡이랍니다. 응?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잠깐 시간 날까? 잠깐 시간 될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만나서 반가워 아마 첫 인사부터 이런 맘이었었는지도 몰라 나 이제 내게 다가서려 해 거리를 좁혀보려 해 나 망설이지 않기를 우리가 만약 시작한다면 그 누구보다 예쁘디 예쁠 거라 생각해 혹시 넌 어때 할 얘기가 많은데 마침 너희 집 근처야 혹시나 괜찮다면 잠깐 시간 될까 만날 수 있을까 별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그래 웃지 말고 대답해 줄래 그럼 나게 내 설레 장난치지 말고 내게 답해 줄래 혹시 근데 말야 내 고백 말이야 답 안 해줬잖아 너는 나 어떤 것 같아 부담만 가져도 돼 진짜야 나는 괜찮아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게 내가 그리 갈게 내가 이런 마음을 보내다 보면 너에게 닿겠지만
혹시 그렇게 되진 못하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설렜던 기억으로 남기를. 이대로 너와 내 시간이 멈춰버렸음에 아직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난 괜히 그래. 할 얘기가 많은데 마침 너희 집 근처야. 혹시나 괜찮다면 잠깐 시간 될까 만날 수 있을까. 별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그래 웃지 말고 대답해 줄래. 그럼 나 괜히 설레. 장난치지 말고 내게 답해 줄래. 내가 그리 갈게. 잠깐 시간 될까 한마디보다. 사실 지금 당장 널 보러 가고 싶은데 이게 마음처럼 안 돼. 그냥 보고 싶어. 나 너 좋아해. 말로 다 못할 정도야. 널 좋아해. 널 보고 싶단 말 나랑 해달란 말 너에게 했던 모든 말 전부 다 진심이야. 단 한 순간도 가볍거나 아쉽게 생각했던 적 없어. 이젠 너도 답해줄래. 내가 그리 갈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로 와서 빨리 숨 좀 쉬어요. 숨 좀. 어, 너, 노래는 언제 숨 쉬는 거예요? 그, 다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네. 와. 어, 왜 이렇게 빨라? 이렇게 숨가쁘게 노래를 만들었어. 이게 좀, 그러니까 되게 어, 지금 나의 답답함을 못 참는 급박한 아. 감정을 좀 실을 하다 잠깐만, 보니까. 나 보고 싶어. 나 어떻게 해? 네, 어, 맞아요. 이거구나. 그건데 이게 부를 때 저도 그렇게 되니까 미쳐버리겠네요. 어떡하지? 아, 본인도 힘든 거 맞죠? 아, 힘들죠, 당연히. 아, 나는 좀 여유 있는 줄 알았어. 아, 힘들구나. 어, 방수경 씨가 어, 이 노래는 폐 안 좋은 사람은 못 부르겠어요. 아. 노래방 갔다가 이거 따라 부르다 실려갈 것 같아. 지금 안 돼. 지금 들을까? 지금 내가 해주고 죽을 수도 있겠는데. 어, 함부로 따라 부르면 안 됩니다. 어. 자, 문자 빨리 읽어볼게요. 아, 3442. 무진아, 누나 시간 아주 많아. 잠깐이 아니라 매일매일 남는 게 시간이야. 아, 아. 전 좀 바쁩니다. 노래는 반대였어. 노래는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요. 저희는 4부로 넘어가 있을게요. 네.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레이로 이레이로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레이로 이레이로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자, 특선 라이브 이용기 이무진 씨와 함께 4부에 불리합니다. 브라보! 예! 어, 주현 씨가 이무진 씨 노래 잠깐 시간 될까 이 노래를 듣고 어, 떼창, 합창을 못하게 하려고 만들었죠? 이렇게 올리셨어요. 이거는 호흡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맞죠. 이무진 씨한테 제대로 호흡하는 방법을 알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떼창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불러달라고 하는 거 너무 무리인 것 같아가지고. 어, 아니 신호등 사실 진짜 호흡하기 힘든 노래잖아요. 그 노래도 네 포인트 되게 이상하게 넣어가지고 제가. 근데 초등학생들은 기가 막히게 따라부르. 그러니까요. 아,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야 폐활량이. 어, 애들 네. 정도 돼야 돼. 야, 그러면 택도 없는데. 와. 이 얼마 전에 강남역에서 600명과 떼창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오. 아, 이게 자 강남역에서 이제 버스킹 무대하는 컨텐츠 촬영을 했었어요. 어허. 근데 이게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 600 가까운 인원이 멈춰져 주셔가지고 같이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이야, 600명이 대창. 이무진 노래하니까. 어. 가던 길을 멈추는 건지 사람들이. 아, 그냥 뭐 군중 심리죠. 뭐 누가 노래한다더라 이런 보는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에이, 이무진이니까 그렇지. 버스킹 너무 해보고 싶어요. 뭐 하면 되잖아요.
아니 저 기획을 했었었는데 어. 비가 오거나 아 이래버리니까 버스킹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예전엔 좀 하지 않았었어요? 하려고 했어. 일본에서는 했었는데 아. 한국에서 하려고 이제 딱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어. 폭우가 오는 거예요. 어머머머. 전날에 취소됐어요. 아 바로 전날에. 네. 좀 갑작스럽게 할 순 없어요? 그러기에는 저희가 밴드다 보니까 아... 이게 좀 세팅할 게 조금 있다 보니까 아, 잠깐 한 시간 있다 모여라 잠깐 모여라 그래가지고 잠깐 좀 요 앞에서 하고 그러면 안 되나? 아, 아 그거는 팬분들이랑 한 시간 뒤에 주소 찍어서 어디로 와라 그러면 제가 밥 사들고 막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거 어 그걸 저도 좀 알려주세요. 네. 너 밥 버스킹 한번 해. 밥 버스킹. 어 밥 버스킹. 아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럼 내가 다른 사람들 밥 사는 거야? 아니면 내가 얻어먹는? 사는 거는 하는 거는 안 돼요 아직. 예. 두 개 다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좀 그래요. 예. 밥을 혼자 먹을게요. 어, 예. 갑자기 어디다 테이블 펴고 밥을 먹으면 진짜 야 밥 버스킹은 우리 세계 최초 아닌가요? 다른 면으로는 이제 그런 걸 갖다 이제 각설이라고 하죠. 혼바람 각설이가 길거리에서 밥을 먹으니까. 예. 요거 우리 홍기 씨가 한번 직접 네. 읽어주세요. 2365님께서 안녕하세요 홍기 오빠. 롯 무슨 월드에서 팬 10만 명 모으기 할 때부터 팬이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17살 때입니다. 그때는 초등학생이었던 제가 이제 내년이면 30살이 되네요. 항상 제자리에서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아모르 파티 한 소절만 괜찮을까요? 아니 이게 17살 때 10만 명 모으기를 했어요? 저희가 데뷔하기 전에 그 이제 리얼 그 프로그램 이제 프로그램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공약이 이걸 보시고 팬클럽이 10만 명이 되면 콘서트를 한다. 앨범 나오자마자 공약이네 공약. 공약을 했는데 10만 명이 넘어서 야 팬카페 네. 같은 걸로 뭐 네네네 와 10만 명이 넘었어 그 당시. 네 그래서 바로 콘서트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야 대우 우리 컬투쇼도 지금 18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걸 한번 해볼 생각을 안 했네. 어죠 갑자기 어디서 10만 명을 모으면 컬투쇼 이름으로 공연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오 근데 안 모일 것 같아 나는. 아니 왜요? 오 재밌겠다. 어 모일 것 같은데. 버스킹 라디오를 해요. 보라. 예, 네, 길거리에서. 야 이것도 생각을 재밌겠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아모르 파티를 부탁을 하셨어요 이삼분이. 아 네. 이거 리메이크 앨범을 많이 원하셔서 했는데. 예예 예. 제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됐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 왜? 너무 아니, 갑자기 잘 됐어요. 반응이 좋았잖아. 이상하게. 잘 됐지 모르고 그냥 재미로 한 건데 어떻게? 아니 그 이벤트로 했는데 이게 갑자기 너무 잘 되니까. 트로트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원래 이용기 음악과 트로트로도 그렇지. 가명 하나 지어줄게요. 그래서 막 주변에서 이거 막 엄청 잘 듣고 있다고 연락 오면 그거 보면서 아 이게 맞나? 아 이게 맞는 건가? 막 이랬던. 한 소절 잠깐 짧게. 아 조금만. 조금만. 네. 아. 예.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예. 좋다. 가명 내고 하나 합시다. 그거 다른 활동을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기용이어라 하면서 거꾸로 해가지고 기용이어라 하고 기용이어라 기용이어라 하면서 나와가지고 거꾸로 하나 해. 아 지금껏 만들었던 음악을 다 부셔야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캐릭터 하니까 다른 사람이니까. 트롯 락 버전. 트롯 락. 자,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 홍기 씨 넘버 하나 더 들려준다고 하는데, 네. 자, 뭐 어떤 거 들려주실 거예요? 사실 이 노래는 제가 이거를 해도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이게 사실 전체 그게 마지막 노래입니다. 마지막 노래인데 제목이 라일리의 죽. 아이고 돌아가시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다 봤는데요? 아 이거 이해 안 미치겠네. 다 봤는데 제목이 속본데요?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내용을 알아버렸는데요? 결국 아까 그 내용이 그거잖아. 지금 내용 알았네. 아까 그 아니 죽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 노래를 듣다 보면 라일리가 죽지 않았다. 야 뭐 야 결국은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20년 전에 그딴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나 때문에 그렇게 됐고 저 그냥 일단 노래 빨리 부르면 안 돼요? 살인 누명을 쓰고 그렇게 휘말리다가 결국엔 돌아가시는 건가? 아니야! 제작자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제작자님, 연출자님! 이거 어떻게 돼? 여기 와서 얘기 다 했대요. 여러분 절대 이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아. 이런 마케팅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과연 라일리 아저씨는 가사를 잘 돌아가셨을까요? 끝까지 살아계실까요? 그렇죠. 가사 잘 들어주세요. 가로 열고 라일리 죽음 가로 열고 물음표. 공연에서 확인하십시오. 에이. 가사를 잘 들어보래요 여러분. 그렇지만 제목은 라일리의 죽음. 일까?
나를 위해 평생은 내가 행복하길 기도하면서 괜찮다고 말하는 당신의 모습 이제 저 하늘의 별이 되었네 나 닿을 수 없는 별 저 빛 따라 걸어갈 거야 당신이 세상을 위해 더 이상 억울한 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아픔 없는 곳 만들어가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며 싸워갈 거야 아저씨 저 이젠 자유롭게. 야. 야 역시. 잘 봤습니다. 다 봤네요. 명불허전. 아니에요. 다 봤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이제 커튼콜이 시작되나요? 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본 것 같은데. 다 나가실 때는 문 닫고. 예. 야. 아닙니다. 절대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그냥 오늘을 위해서 원래 예. 없던 노래 갖고 온 거라서 아, 그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아, 없던 예. 노래. 예, 예, 예. 어떤 죽음을 만드신 거군요. 자, 3233님 라일리 죽은 줄 알았지? 살아있다. 이렇게 하셨네요. 3233님. 예. 김동희 씨, 저 모자에서 혹시 비둘기 나오는 건 아닌가요? 아니 이게 이게 모니터 헤드폰이 이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네. 자유롭게 할 때 비둘기 싹 나오면 너 아 그럼 라일리가 부활하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고 아 와 아, 요거도 저도 궁금했었어요 이거 질문 한번 해주세요 3676님 무진 씨는 홍기님처럼 뮤지컬 배우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근데 이게 잘할 것 같아. 예, 근데 이게 와, 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요. 네. 다 봤네요. 예, 이문진 씨 뮤지컬도 다 봤습니다. 예, 일말의 가능성이 없나요? 아, 이게 뭐 나중에 제가 이제 대중음악학과잖아요. 지금은 네네. 이쪽 계열에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제 전공으로 돌아가서 실용음악 쪽에서도 뭐 괜찮은 사람이 된 다음에 이제 가고 싶은 길이 있을 때 그게 네네. 음악일지 아닐지 모르는 거고. 아, 그래. 하지만 거부하기에 너무 큰 액수를 제시한다면? 아. 해당 출연료가 장난이 아닐 수 좋다, 있는데 좋다, 좋다. 다들 이제 네. 부업 정도는 하시잖아요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면은 그건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 가능성은 열려있는 거예요 예, 예. 가능성이 조금씩 열려있습니다 예. 오늘 홍기씨의 멋진 라이브에 사랑에 빠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홍은선씨 바른 청년 이홍기 노래도 언제나 바른 가창력이에요 근데 목소리 왜 갑자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자분이시네 홍은선씨 안녕하세요 홍은선이에요 이렇게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예, 현실적으로 해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신영애님은 황기님 목소리는 아직도 17이네요. 야, 거기서 멈춘 것 같다고.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마이크 안 달고 해도 되겠어요 공연할 때. 와 아니요. 신양이 진짜 뚫고 나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최민아 씨 버전으로 우리 이문진 씨가 좀 읽어주시죠. 네 최민아님께서 이홍기가 국보가 아니면 뭔데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최민아 씨 여자분이. 아 최민아 아 죄송 라디오 조금 이렇게 재밌게 네, 최민아 씨가 예? 이홍기가 국보가 아니면 뭔데 보내주셨습니다. 잘한다 이무진. 잘한다. 예. 브라보 이무진. 뮤지컬 시키면 하겠네. 예, 뮤지컬 시키면 합니다. 예. 이상한 문자 하나 왔어요. 1291님께서 남잔지 여잔지 모르니까요. 예? 이홍기님 트롯은 입봉기로 갑시다. 입봉기. 안녕하세요 입봉기여라. 입봉기여라. 하면서 이거 제 초등학교 별명이었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아유 혹시 아는 사람이 보낸 거 아니야 이거? 와. 입봉기 뭐 홍당무 뭐 이런 거. 아, 진짜 얼마나 왜 초등학교 때는 이게 어 이름 같고 왜 이렇게 유치할까? 나는 대장균이었거든. 뻔하지. 문진 씨 뭐였어요 별명? 저는 그때 그냥 뭐 이모 이모 이렇게도 부르고 뭐 단무지도 있고 뭐 기타 등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단무지. 너 뭐였어? 저는 의외로 이름은 별명이 없었어요. 유민상 갖고 딱히 놀릴 게 없었어. 그냥 돼지였습니다. 전혀 의외죠? 예. 예. 믿어지지 않는 발명입니다. 예, 예. 예. 정말 의외네요. 예, 의외입니다. 이름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예. 예. 홍기 씨가 너튜브 홍기종기를 좀 계속하고 계신데. 예. 그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 종기. 종기를 끝났다면서. 이게 끝났는데 이제 수술을 워낙 많이 했었으니까 많은 질문들도 받았었고 근데 이제 그 재미삼아 이제 채널명으로 홍기종기로 한 거죠. 옹기종기 청기 백기 막 이렇게 하려다가 옹기종기 청기 네, 너무 길어서 다 났으면 됐고요. 예. 그 커버 영상 올릴 때 저기 다나카의 와스레나를 커버해서 올리셨던데 예. 저 제가... 의상을 어떻게 구하신 겁니까? 똑같은 의상 저거. 이게 몰 이제 몰래 카메라처럼. 재밌어. 이거 저희 다 했어요. 다나카를 네 명을 만들어서. 아 밴드. 예. 랩텔렌 다. 예. 밴드가 다 이거야. 아 지금. 그래서 산악가네 산악가. 예, 요거 재밌다. 진짜 다나카 씨한테 MR을 구해서. 아 진짜. 예, 제가 꼭 하겠다고 한 다음에 해봤는데 이게 이제 지난 주에 공개가 됐고 이번 주에는 이거를 찍는 그 뮤직비디오 있잖아요 원래. 그 느낌처럼 저희도 또 찍었거든요. 아 진짜. 그거 나갑니다. 아 기대되는데. 비하인드 나갑니다. 네. 아니, 의상을 어떻게 구했냐니까. 이거 진짜 4월 달부터 준비했었어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봐가지고. 예. 야. 다 털었어요. 네. 야. 자, 이 왓스레나에도 조금 불러달라는. 한 소절 방송놈들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 뭐였더라? 왓스레나 왓스레나 난 그대가 가케라 가케라 기억으로 가케라 가파 이타야 이타. 야, 전혀 다른 노래인데? 아 다나카랑은 다나카 이런 게 없었는데 느낌이 너무 달라. 이런 노래 있었나? 꼭 한번 봐주세요. 열심히 열심히 찍어가지고. 네. 알겠어요. 만난 적은 있죠? 다나카. 아니요. 아 없는 장 거예요? 아 진짜? 아직 없어요. 아 없다. 다나카 못 만났어요. 아 그랬구나. 네. 또 일본 쪽에서도 인기가 많잖아요. 우리 이용기 씨가. 아 그러니까 일본어도 잘하시고. 자 우리 이무진 씨도 한번 그 요즘에 근황을 얘기해 볼 텐데 웹 예능 리무진 서비스. 아 네 맞습니다. 예, 요거 공개될 때마다 반응이 뜨겁다는데. 예. 와, 그럼 누구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섭외를 하십니까? 아니요, 저 섭외권은 제작진한테 있던데? 있죠. 예, 제가 일일이 섭외까지 하면 그 제 개인 유튜브라 가지고 안 되는데, 네 리무진 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 한 3-4개월 된 것 같아요. 최근에 누가 나오셨어요? 최근에. 근데 찍어놓고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전에 찍어놓고 매번 이제 나오는 시기가 다 달라서 최근에 누가 나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 홍기 씨도 한번 나가면 좋겠네요. 네 한번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네 뭐 하는지 본인이 모르겠어. 섭외 안 한다고 아까 리무진 타는 거예요? 네. 예 자동차 타고 예 이 프로그램이 이제 네네 제가 뭐 몰라요 제 이름 가지고 좀 장난을 쳐봤는데 이것도 제가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리무진에 탑승하신 분들이 이제 노래를 불러주시는 진짜로? 아 진짜네. 예. 나 진짜 껴맞히게 했는데 맞췄어요. 맞췄어요. 근데 이제 그 리무진이 세트장이긴 합니다. 아 세트장에서 네. 라이브를 하고 핫한 친구들 다 나왔네. 유진스, 하니, 아이들 미연, 민니 여자만 나오네. 아니 맞아.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아니 여기 여기 남자도 많이 나온대요. 네, 남자 선생님들 네. 많이 나오십니다. 오, 오 NCT도 나왔고. 야 네. 음악 프로그램이네 그냥. 그냥 네 음악 토크쇼입니다. 근데 조금 이제 예능미를 좀 많이 떨어뜨려 놔가지고 되게 진지하고 뭔가 약간 뮤지컬 홍보하실 때 이런 데보다 거기가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네. 이런 데라니요? 아니 이런 데라니요? 아 이무진 씨. 아니 아, 이런 데라니요? 토크쇼에서는 젊은 친구가 이거 말. 아니 그 아니 그런 데가 뭐가 이런 데보다 낫습니까? 아니 계속해서 막 지금 뮤지컬 이거 표 팔아 한 장이라도 더 팔아야 되는데 계속 아 볼 거 다 봤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아니 우리 스포를 우리가 했습니까? 얘가 아니, 했죠? 아니 우리만 욕해 왜 이용기 씨까지 표 한 장 팔로라고 사람 만들어요? 아, 한랑 카운티는 절대 그런 뮤지컬이 아닙니다. 표 한 장 팔로 나왔대.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어? 아이고 참 많이 보러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무진 씨 노래 나세요. 아 그게 낫을 거 아니에요. 노래하겠다. 뭐 기분이 그러시겠어요? 이런 데서 노래하셔서 죄송합니다. 아... 아... 자 무슨 노래예요? 신호등 부르겠습니다. 야... 아 이런 데서 괜찮으시겠어요? 아 이런 데니까 너무 행복하죠.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아... 방송을 더 해야겠어요? 박수로 정해겠습니다. 야! 네 박수! 자, 컬투쇼 소리 질러! 이제야 목적지 정했지만 가려한 날마다 서낸 한 갈 길이 먼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이 질려 도망간 친구가 뇌맴도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다 말은 잘 들어 그건 나도 문제가 아냐 붉은색 푸른색 사이 삼촌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젖어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뻗어난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저는 앞이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대 못 잡던 어릴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 그때 넘게 온 세상을 거니 친구가 있었으니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 수많은 조명들이 나 갈아가며 비추고 있지만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없지? 다 불러! 좀 빠른 시간 고질고질한 사람이나 부자 곁엔 아무도 없네 삼색 조명 과이색 주위에 서있어 괴롭히지만 붉은색 푸른색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 신호등이 내 머리에 속을 텅 부어버려 내가 빠른지 저는 앞이 새노란 분야
아 어, 좋아요. 진짜 여기 네. 어 여기 이런데 사운드 어떻습니까? 이런데 사운드 괜찮죠? 라이브하기. 예, 아 이게 와 역시 와 이게 와 이거 자 이런 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고개 숙여야 되나 이 생각밖에 안. 아유 아니에요. 아유 뭐 이런데 와주신 게 감사하죠. 예. 예, 예. 이런 데서 고개 숙이다니요. 아, 이런 예. 대단한 곳. 예. 아 이런 아, 대단한. 너무 귀엽다. 예. 너무 귀여워. 아. 잘 넘어갔다. 네, 예, 어 잘했어. 우두선 씨, 크크크. 무진님 당황해하시는 모습 처음 봅니다. 아, 네, 진짜 제가 애지간하면은 애지간하면 안 그런데 안 걸려 넘어지거든요. 근데 와 진짜 대단한 분들이 마음 먹고 딱 꼬집어가지고 계속 예, 하시니까 예, 예. 와 말리네요 사람이. 예, 제가 뭐 만들어낸 게 아니라 네가 말한 실수인 것 같다. 예, 예. 이런 데 사람들은 그런 거 못할 줄 알았습니까? 자, 1284님 긴급 속보요. 이무진 이런 데서 노래하기 힘들어. 쇼더너에게 마이크를 넘기다. 아하. 예, 예. 어, 네, 여기는 청취자분들도 참 짓궂으십니다. 의식 탈출 이런 데 쇼. 자, 문자 좀 홍기 씨가 하나 읽어주세요. 네, 핑핑핑님께서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음악 토크라는 말을 하려고 하다가 그리됨. 네. 아 수습해주는 아, 진짜 감 네. 아, 사랑합니다. 와 네, 맞아요. 어, 그러네 그러네 그런 느낌이네요. 아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우리 음악 토크다. 네. 어. 거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네. 아 컬투쇼 와 이게 역사만큼이나 정말 대단한 분위기의 곳이죠. 아니 거기 말이에요. 거기요. 아 리무진 서비스요. 예. 아 리무진 서비스는 그냥 그런 데입니다. 뭐. 이런데 와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네. 예. 그냥 뭐 그냥 얘기하다 그냥 그런 뭐 사람 사는 얘기하는 그냥 그런 예. 곳이죠 뭐. 이런데 그런데 광고 많이 붙습니까? 아 저희 광고 없어요. 저희 PPL, 광고 안 받아요. PPL. 어 PPL 아직까지 하나도 안 했어요. 아 그래? 어 이런데는 광고가 많아요. 아 그래? 이런데 광고 들어보실래요? 들어보실래요? 광고? 어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광고요. Here we go. 문자가 왔네요. 예 안녕하세요. 공호님. 예. 안녕하세요. 한란카운티 라일리 역을 맡은 배우 김류노입니다. 라일리는 항상 다니엘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공연 많이 와주세요. 아니, 확인 사살이죠. 확인 사살이죠. 확인했습니다.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참 정말. 자 이무진 씨 고생하셨고요. 우리 이홍기 씨도 대박 나시고요 공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고생했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이제 갑니다. 남으로 최선을 다해 행복 가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안녕. 에러, 에러, 에러.